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전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기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 출신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디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 디도는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아니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요,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디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디도는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의 문제와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신학과 또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이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 바로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각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디도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문제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